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 아침이고요. 토요일 점심입니다. 저는 지금 룸메랑 같이 헌팅턴 쪽에 갔다 오려고 해요. 화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화분을 조금 더 사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다이소를 가려고 하는데, 다이소가 지금 헌팅턴 근처에 있는 가게만 문을 열어서 일단 그쪽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노 메이크업입니다. 그냥 로션이랑 선크림까지만 바르고 눈썹도 안 그리고 그냥 가요. 그치만 립은 발랐어요. 에그타르트를 하나 사서 올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See ya! 제가 오늘 주문한 음료는 스트로베리 홀차라이고요. 에그타르트하고 말라사다 하나 보냈어요. 그거가 하나 바로 먹어야 맛있으니까. 너무 맛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집 앞에 백화점이 이제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고 하길래 필요한 것이 있어서 잠깐 들러서 사왔습니다. 자, 바로 아이패드 프로를 사왔어요. 기존에 저희 집에 아이패드 프로가 있었는데 룸메도 쓰고 저도 쓰다 보니까 서로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한 점도 있었고, 또 이제 제가 복직을 하게 되면 아이패드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하나를 더 사왔습니다. 뜨든. 이게 홈 버튼이 없구나. 오케이. 자, 이제 시동을 걸어봅니다.
오늘은 요거 샥슈카 먹어보려고 해요. 이거 트레이더 조에 파는 건데 이거 진짜 만들기 간단하고 맛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사먹고 감탄했었거든요. 간단하게 끓여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바질도 있어서 바질 써서 만들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겨드랑이 퍽 끓여주시면 됩니다. 양파를 좀 썰어 넣으면 맛있을 것 같거든요. 계란을 두 개 깨 넣었어요. 이제 여기서 익기만 하면 돼요. 계란 흐르다가 넣고 맛있어. 근데 확실히 베이컨이 들어갔을 때 더 맛있네. 계산을 하고 기다리고 있고 옆에는 이렇게 폼건이나 워터건을 써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손으로 세차하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어요. 머핀 씨 밖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머핀 씨 자동세차 몇 번 해보셨나요? 말할 수 없이 많이 가고 싶다고요. 머핀 씨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그냥 생각 없이 밖을 보고 계십니다.